자,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5장 부동산 금융론. 이게 우리 실제 시험도 보니까 매년 한 4개 정도 보이시는 난도죠. 그래서 좀 특이한 건 뭔가 하면 대부분 다 있죠. 이 원리금 균등상에 있죠. 원금 원리금 균등. 제가 돈을 갚는 이 계산방 이 계산 문제 가끔 시험 나네 보니까요. 그다음에 주로 가만히 보면 저당 상환 방식 이게 다른 말로 이제 고정금리 변동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보통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좀 특이한 게는 주택 노후연금이 두번 시험 나왔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주택 노후연금 사실 큰 의미 없는데, 어쨌든, 나왔던 거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방식은 당연히 나올 게뭐 있습니까? PF는 꼭 나와야 돼, PF는. 특히 우리 평가에서는 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자도 이렇게 한두번 나왔네, 보니까. 그죠? 예, 오래 보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우리 정권, 그러니까 MBS라는 정권이 뭘까 이런 게좀 나왔거든요. MBS. 자, 일단 이런 이제 개념을 좀 보시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맨 먼저 보니까 첫 번째 우리 금융 기초와 특성이 있는데, 얘도 주로 시험에 중요한 것은 이 금융에 대한 특징이 위험 및 특징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맨 먼저 첫 번째 부동산 자 금융에 대한 종류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지분금융, 부채금, 매전이 있는데, 자, 지분금융 뭔지 알죠? 내가 투자한 데까지 때에 따라 손해보고 이익 볼수 있는 그런 건데, 자, 이건 부채금융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갚는 그런 조건이 있는 부채금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조심할 거는요, 이제 보시면 돼요. 굳이 암기하지 말고, 영어나 몽땅 다 뭐야? 지분 보시고, 영어 아닌 게 몽땅 다 부채로 보시면 돼요. 다만, B. 요 B란 건 100. 100은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홀에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원래 제가 전공이 좀, 이 부동산 중에 뭐 있습니까? 투자와 금융이 제 전공인데. 어쨌든. 자, 하여튼 영어 나고 200, 035, 유무상 증자 이 말하면 지분이고. 나머지 뭐 있습니까? 저당, 대출, 신탁, 증서, 비나무, 공익 전부 다, 부채금융인데 조심할 건, 요 사채란 게세개 있어요. 사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특히 돈을 빌렸는데 상환이지. 갚을 의미인데 상환을 갚는 거죠. 갚는 권익은 다름없이 부채금융이고, 이건 전환, 변경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환사채란 말과 상환사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빈 전환사채와 그다음에 신주, 즉 신주 인수급부 사채 권익은 BW 이건 다름없이 매전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개좀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과거에 한번 시험 나왔던 게 지분금융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금융 위험과 특징은 요건 좀 암기를 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참고로 인플레이가 발생되면요, 돈을 빌려주었던 대출자가 그만큼 화폐 가치 하락한 만큼 손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만약에 실제 인플레이가 예상 인플레이 나거든 무조건 실제 인플레이 더 높게 나오게 돼 있어. 나오거든 항상 있는 놈이 피본다 생각하라고. 요말 같으면 인플레이 발생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있는 분이 누구냐? 결국은 차입자보다 대출자, 임차인보다 임대인 결국 있는 분이지. 얘들이 손해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보면 차입자나, 그 다음에 저기 이 임차인은 이익을 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 내용 잘 보시는데, 우리 은행 돈을 빌렸자, 이 말입니다. 저당 이자란 말과 또 뭐가 있습니까? 반대말 보니까, 요 말이거든요. 내가 5년 전에 돈을 빌렸던 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이 형성되는 금리가 있는데, 현재 시장 형성되는 금리 시장 금리고, 이미 돈을 빌렸던 게 요게 다른 말로 저당 금리, 계약 금리, 약정 금리입니다. 자, 그런데 뭐를 보는가 하면요. 항상 문제 풀때 요걸 시장 금리 가지고 따지라고. 자, 무조건 시장 금리가 낮으면 내가 이미 돈을 빌렸던 거뭐 있습니까? 갚고 새로 갈아탄다. 즉, 우리가 조기 상환될 것인데 반대로 시장 금리 높으면 이건 은행 들어오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은행은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것이라고. 주로 시험은 이게 훨씬 많 입니다. 조기 상환이 더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 금리가 낮을 때 갈아탄 즉 조기 상환하고 시장 금리 높은 뭐 있습니까? 은행들은 수익세 악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우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인데 주로 묻는 거는 이거 묻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진 게 어느 금리 속에 포함되를 묻는데 주로 변동을 많이 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금리 항상 나오고 중요한 것은 뭐 있습니까? 기준금리 또 가상금리하면 전부 이건 변동에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준금리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CD랑 콤픽스 금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정도 있다 보시고. 자, 네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초기 대출 금리가 동일한 조건이 있을 때 초기 대출 금리 낮은 게 누구냐?
대주자가 훨씬 선호되는 금리가 뭐냐? 라고 묻고, 이건 무조건 변동, 변동. 뭐 변동금리 왜 초기 금리 더 낮을 것인가? 아니면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예, 대출을 훨씬 더 선호할 것인가? 이유가 뭐냐 묻거든. 변동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 위험이 있으면 그 위험을 누가 떠안습니까? 차입자한테 떠넘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예, 여기 있는 그런 특징 보시고 앞으로 있죠. 인플레가 발생될 게 예상되는지 금리가 상승 예상되면은 당연히 뭐 있습니까? 대출자는 결국은 변동을 더 선호하겠죠. 거꾸로 뭐 이 차입자는 뭘 선호하겠습니까? 고정금 훨씬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일단 요거 우리 항상 시험에 나오면 단답형으로 시험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저당 상환 방식에서 고정금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고정금리를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그죠? 네, 최정식과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면요. 우리 여러분 잘 알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뭐 있습니까? 문제를 푸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 그 내용을 이해해서 암기, 저기 문제 푸는 방식.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암기해서 문제 푸는 방식. 세 번째, 암기도 이해 다 필요 없이 그림만 그려서 문제 푸는 방식이 있다고. 그래서 최근에 보니 문제,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요 고정금리에서 요 세 개를 매년 시험 내게 돼 있는데 그 중에 뭐 있는가 하면 이게 항상 원리금 뭐죠? 상환액. 원리금을 갚는다 상환액입니다. 대출 초기하고 대출 후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시험에 딱 나면 이거 무조건 이 그림 그리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요거 세 개만 딱 그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 그리시라고 해서 얘는 보니까 원리금이 원리금 매년 똑같은 거죠. 이걸 뭐라면 다른 말로 원리금 균등 상환 거죠. 이건 점점점 원리금 떨어지는 거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체감식 상환. 체감식. 요걸 다른 말 뭐라 하냐니까 원금 균등 균등 그렇습니다고요. 자, 그다음에 위에 있는 이건 뭐죠? 점점점 올라간다. 이건 최정식이죠. 같은 말 점정식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걸 보시라고요. 아, 요 항상 뭔 대출 초기를 항상 시험 내게 돼 있거든요. 자, 일단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요 두 개 관계를 좀 아셔야 됩니다. 최정식은 요건 가장 중요한 건 초기는 적게 있는데 나중에 점점 원리금 상환이 높은 방식이죠. 요런 건 대부분 뭐 있으면 젊은 계층이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죠. 그 다음 요 두 개를 비교하시는데 뭐를 보신가 하면요. 첫 번째 보니까 이자 지급액. 원금 상환액이 있습니다. 이자 지금은 저 이자라는 것은 항상 남아있는 잔금에 대해 이자가 곱해지니까 결과 남아있는 잔금이 점점점 감소한 결과 둘 다 뭐 있으면 이자 지급액은 이렇게 감소하더라. 이건 공통점이에요. 근데 원금이 좀 중요한데 자, 이 원금 균등 원금이 매년 뭐 있습니까? 원금이 매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금 균등은 이자 지급액이 감소한 만큼 원금 상은 점점 올라간대요. 요걸 사실 아시라, 이 사실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건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요 두 개, 그죠? 이자는 예, 원리금과 원금 균등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1회차. 이자는 동일하다는 거요. 두 번째, 이자, 직업액은 점점 감소의 특징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항상 이 세 개를 물어보면 무조건 뭐 있으면 여기 세 개 물었을 때 초기 있는 내용, 초기 내용 기억하시라고. 이건 딱 두 개 말씀 돼요. 첫 번째 이 말 아셔야 됩니다. 원리금 상환액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언번은 같은 말인데 남아있는 잔금,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미상환 잔금은. 미상환 잔금 같은 말에 원금 회수 위험은
또한 야침 원리금 또는 이자, 원리금 상환 또는 이자 전체 누적액은 이런 게 전체 누적액 이런 게 시험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그림과의 문제 푸시라고. 자, 이걸 제가 번호 1번, 2번, 3번 해볼게요. 그럼 이말 아닙니까? 원리금 상환이 제일 큰게 앞에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제일 큰 거지. 그죠? 이런 순서로 가면 될거 아니에요. 그림 가지고. 그죠? 예, 보니까 원금, 상환, 원금 이 균등, 원리금 균등, 그다음 뭐 있습니까? 최종식이죠. 그럼 남아있는 잔금이 큰건 결국 뭐예요? 앞방이 갚은 금액이 적은 게 남아있는지 잔금이 더클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가장 크게 남아있는 잔금 큰 게? 얘가 제일 적게 갚았죠. 최정식,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하면 되겠네. 그럼 참고로 원금 회수 위험이 크단 말은 남아있는 잔금이 더 크단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자, 이 누적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참고로 이자란 건 남아있는 잔금이 되고 이자 곱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잔금이 큰게 결국은 이자 금액이 더 크다 보니까, 예, 가장 큰게 최정식이 된다고. 그래서, 자, 일단, 이거 볼게요. 이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 첫 번째 볼게요. 원금 균등은 매년 원금이 같은 거지. 그죠? 원리금 균등은 뭐 있습니까? 매년 뭐요? 원리금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최정식은 원리금 맨 층과 되는 이 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봤을 때, 원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은 점점 감소하는데, 원금은 같은 거지. 이자가 지금 감소합니다. 거꾸로 원리금 균등 상환은 뭐 있습니까? 원리금은 매년 같은데 원금이 즉 이자 감소하면 원금이 증가한다. 요 말이 꽤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두개 공통점이 뭐냐 묻거든. 첫 번째 원리금과 원금 균등 공통점은 이자 일회차 이자가 같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뭐 있습니까? 이자액은 매년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최정식은 보니까 젊은 계층이 훨씬 유리한 방식이지. 또한 얘는 원리금 상환이 매년 증가되는 방식이에요. 그래 보시면서 아까 했던 요말 아닙니까? 전제는 항상 초기일 것인데. 원리금 상환이니까 나머지 내용 같이 비교하시라고. 아까 했지만, 원리금 상환이 가장 높은 게 원리금 균등이죠. 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자, 원리금 상환이 가장 높은 게 수정하자고. 원금이요. 이거 수정합니다.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가장 낮은 게 최정식이죠. 그다음 반대로 뭐 있습니까? 미상환 잔금 또는 같이 원금 회수. 원리금 상환이 가장 큰게 누구냐 묻거든. 최정식인데요. 잘못됐네. 원금 균등. 원금입니다. 그래서 이거 둘다 원금 균등입니다. 원리금이 아니라 이거 좀 해주시고. 자, 요거 내용 꽤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이제 실제. 이 말은 원리금 균등은 뭐가 동일하고 요 앞에 제목이 있죠. 원리금이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액은 점점 뭐요? 감소한 만큼 요말 원금 상환을 받는 것이 뭡니까? 증가되는 방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금 균등 방식은 뭐가 동일한 거예요? 원금이 동일하고,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뭐하죠? 감소하면서 이자 지급액은 점점 뭐합니까? 예, 감소하는 방식이죠? 최정식 방식은 초기는 원리금 상환액이 적지만, 그죠? 후기는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서 대부분의 젊은 계층이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이죠? 오래 보시고.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 상환액 차지한 비중이 초기는 뭐야? 적지만, 호기는 점점 올라가죠? 이런 말좀 기억하시고. 첫째, 월불입액. 원리금 상환이 가장 적은 방식이 뭐예요? 최정식이죠. 또, 자, 요 6번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죠? 요말꼭 기억하시라고. 대출 실행 시점에 뭐 LTV든 DTI 신경 쓰지 말고, 몇년 경과된 후에, 경과 후에, 뭐, LTV DTI 나오면, 요말 같은 말이면 이게 대충 나오면 이건 원리금 상환액 묻는 거예요, 표현이. 몇년 경과된 후에 딱 나오죠. 이게 나오면 결국은 미상환 잔금 이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좀 번역할 수 있어야 돼. 이 뒤에 LTV DTI는 큰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말 이렇게 번역하자고요. 이말 아닙니까? 원리금 상환액은 가장 높은 게 뭐죠? 원금 균등이지. 요말딱 묻는 순간 미상환 잔금이 가장 낮은 게 누구냐 묻거든? 원금 균등 아니죠? 이런 내용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대출자 입장에서
차입자의 분할 방식으로 해서 원금 회충보다 안전하지만 남아있는 잔금의 가장 적은 방식이 누구냐 묻는 거죠. 여기 누구예요? 원금입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꽤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보니까 최근에 계속 나오는 게 뭔가 보니까 대출받은 금액을 갚는 금액이 있죠. 상환인데 이 상환 방식에 대해 매년 시험 나오더라 이겁니다. 특히 거의 시험 나와 항상 나올 것은 이두개 나옵니다. 무슨 방식요? 여기 보니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이두 개에 대한 공식을 항상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원금 균등 항상 구할 게 있죠. 순서. 원금액을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이자 지급액 구하고 마지막 가서 뭐이 합친 게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은 반대. 요 값을 원리금상을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이자 구하고 마지막 요걸 빼면 뭐 있습니까? 원금상이 나온다고. 자,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해볼게. 이제 이 내용 꽤 중요하니까 꼭 암기하시는데. 자, 다시 갑니다. 원 균등인데 원금 균등과 또뭐 있죠? 원리금 균등이 있어요. 원금 균등은 제일 먼저 뭐부터 갑니까? 원금 상환액, 이자 지급액 합친 게 뭐죠? 원리금 상환액 이런 순서인데 원리금 균등 방식은 거꾸로 요거부터 자 원리금 뭐요? 상환액 구하고 여기다 이제 이자 지급액을 빼줍니다. 그럼 결국 원금 상환이 나온다고. 그럼 참고로 있죠. 이자라는 건꼭 기억하실 게 같은 방식인데 이런 항상 남아있는 잔금에다가 이자를 곱해줍니다. 그다음에 이 원금이란 항상 뭡니까? 쓸때 원금 균등이죠. 대출 기간과 또뭐 있습니까? 대출액을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얘 있죠? 원리금 균등에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액에다가 여기 저당 상수를 곱해준다고요. 자, 근데 항상 문제 풀때 제일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질문을 딱 보면 제일 먼저 확인할 건첫 번째부터 하셔야 돼. 얘가 보니 조건이 원금 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 먼저 구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보니까 상환 방식 연보 상환인지 월분이 구하라고. 만약 월분을 딱 물으면요. 항상 대출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이몇 년에다가 12개월을 곱해줘야 되죠? 그죠? 금리도 뭐 있습니까? 항상 보니까 12개월 돼서 연이자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 값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냥 연을 쓰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에서 1회차 납부할 원금이 각각 얼마 될까 물었죠. 그러면 결국 이 문제 두개 뭔데 요 차이가 얼마나 시험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있습니까? 각각 납부할 금액이 시험 낼 수도 있거든요. 현재 보니까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월 아닙니까? 월말 상환이잖아. 근데 대출 기간 10년, 대출 금리 연 6%죠. 그죠? 그러면, 자, 합니다. 자, 일단, 그대로 써볼게요. 자, 이 말입니다. 대출 기간 보니까 이게 10년인데, 우리 월물어도 12개월 나눠주면 120개월 될거 아니에요. 그죠? 금리가 연 6%인데 이게 얼마요? 월 물었지? 따라서 이건 뭐 있습니까? 0.5%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답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결국 여기서 뭐 물었습니까? 원금에 대한 거 물었던 거 아니야? 원금. 그죠? 자, 한번 해볼게 이제. 1회차 물었던 거죠. 대출 기간 총몇 년? 120개월. 그다음에 대출 얼마죠? 1억 2천 된다, 그죠? 뭐 여기 원금 얼마 됩니까? 여기에 100만 원 되겠네, 그죠? 자, 여기 저당 상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0.5%.
나이죠. 대출이 얼마 돼 있습니까? 이게 1억 2천 돼 있죠. 저당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 여기 있지만은 나와 있지만 130, 요가 133만 2천 되겠죠. 그럼 이자는 이자는 아까 했지만 잔금에다가 예, 일단 여기 있는 요거 권해야 되죠. 자, 이자는 어떻게 잔금에다 이자를 곱해주는 거죠. 결국은 1억 2천에다가 뭐 있습니까? 이자 연 0.5%입니까? 그죠? 60만 원 되겠네? 그죠? 요걸 빼죠. 뭐 있습니까? 73만 2천 원 되겠네. 혹시, 거꾸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원리금 상환 시험 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 같으면요. 요 질문 딱 넣을 거 뭐 있습니까? 1회차. 원금 균등에서 원리금 상환 얼마 될 것인가? 또 원리금 균등에서 뭐 있습니까? 원금 상환 얼마 될 것이 될 거라고. 자, 우리 아까 여기 있는 요금 얼마요? 요 60이지. 어디 이자 같습니다. 그럼 결국 요가 얼마 되고 원리금 상환 160 아닙니까? 그죠? 자, 보시 아까 했듯이 1회차 보니까 원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 160 아닙니까? 원리금 균등에서 원리금 상환 133만 2천이죠. 결국 요 이해 될 것 같은데? 자, 다시요. 자, 좀 시간 걸리네. 요 이해 될 것 같은데? 초기금은 원금 균등이 원리금보다 더 큰 거 아니시냐 보니까. 확인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분명히 아마 내가 봤을 때 이 계산 문제는 항상 뭘 내는가 하면 네바에 뻔하면 이거 원금 하면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 얘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음에 하겠지만 뭘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 같으면 요건 안 내고 요건 낼 건데 원리 원금 균등에서 만약에 예, 51회차 있는 요금은 얼마 되게 시험 낼 거라고 나 같으면 이런 걸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하는 방식을 할게요. 만약에 자, 요 문제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요 내용 가지고 우리 총 120개월인데 이거 갖다가 41회차 원리금 상환액은 이런 걸 시험 내거든요. 낸다면 자, 이거 내는 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원금 균등은 매년 똑같은 금액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뭔가 여기 있는 이자를 계산한다고. 이자는 항상 남아있는 잔금에 대해 이자 곱해주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만 이미 내가 40회 내고, 그죠? 41회차 있는 뭐 이자금을 산출하는데, 그 40회만큼 이미 뭐 있습니까? 원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건, 자, 이 말로 이렇게, 이자, 요 잔금은 이래라고 해요. 잔금은. 전체 대출액에다가 뭐 있습니까? 이미 상환액을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1억 2천인데, 요 상환액은 보니까 매년마다 100만 원인데, 이미 낸 건 40회 낸 거 아닙니까? 그죠? 40회. 그럼 결국 얘는 얼마 됩니까? 4천만 될 거 아니에요, 4천만 원. 그죠? 그럼 남아있는 금이 현재 얼마 되면 8천만 원 남아있겠네? 그죠? 그럼 결국은 요, 여기 8천만 원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이자 몇 프로? 0.5%지. 그 여기 있는 값이 얼마 되겠습니까? 이게 40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얘는 얼마 됩니까? 결국은 원리금 상환액은 뭐 140만. 아마 이런 게 아마 시험 거의 낼 것 같아요. 앞으로 낸다면.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요거 우리 이제 자꾸 문제 보니까 두 개를 자꾸 비교해 시간을 끌게 할 목적인데 나 같으면 오히려 이거보다도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뭐, 51회차 있는, 원금액과, 51회차 있는 원리금 상환액과, 그 다음에 61회차 있는 뭐 있습니까? 이자 지급 얼마 될까? 이렇게 시험 내겠다고, 낸다면. 일단 그런 거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 방법. 최근에 먼저 보니까 이 저당 유동화 자꾸 정권에 대한 설명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정권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동화에 대한 설명보다 훨씬 더 많은 설명이 네, 정권에 대한 종류 훨씬 많이 나오는데 자 일단 요거 좀 잘 좀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는데 항상 이건 시험장 가서 이 그림을 좀 그리세요. 그림을.
일단 봐보세요. 여기 있는 요 그림 제가 그대로 그릴 거예요. 지금부터 요 그림. 그래서 요번 텀에 아마 여기 있는 요까지 할 거예요. 할 건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돈을 빌려간 차입자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돈을 빌려줬던 이 은행들. 이게 뭐죠? 1차 대출이죠. 그다음에 1차 대출기관 금융기관도 돈이 없음 할 수 없이 2차 대출기관 기관한테 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갑니다. 그래서 2차 대출기관. 근데 마지막 누가 있습니까? 투자자. 이런 그림 그리시라고 해서 차입자는 결국은 1차,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기관. 예, 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가죠. 또 이 1차 대출은 금융에 돈을 많이 빌려간 결과 돈이 없으면 결국은 할 수 없이 얘는 다시 저당 설정을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간다고요. 그다음에 2차 대출은 결국은 돈을 많이 빌려준 결과 자금이 고갈됨 할 수 없이 여기 있는 투자한테 뭐 있습니까? 여기 정권. 정권 중에 특히 채권. 채권을 발행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거 그러면 딱 그리시라고. 그래서 무조건 따라만 가시면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자, 여기 있는 요 내용 제가 쭉 한번 설명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건데 한번 봐보세요. 이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첫 번째. 우리 시장이란 것은 물건 등이 매매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물건 매매되고 있습니까? 저당 매매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 우린 뭐라는 줄 압니까? 저당시장. 저당시장. 최초로 저당권이 형성되는 장소 뭐 있습니까? 차입자하고 1차 대출기관의 은행간에 어떻게 형성되는 거죠? 이런 걸 다른 말로 1차 저당시장 이랬습니다고요. 그 다음에 형성되어 있는 저당권 다시 이렇게 사고 파는 시장이 있죠. 이런 걸 말하자면 이걸 다른 말로 2차 저당시장 씁니다고요. 자, 이거 잘 구분하실 게 이 말입니다. 우리 항상 1차 저당시장 나오던 절대 그 속에 2차 대출기관 또는 투자자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거꾸로 2차 저당시장 묻는 순간 무조건 그 속에 차입점 없으면 된다 생각하시라고. 자, 우리 여기 있는 요 그림 이겁니다. 이 그림 이거예요. 요걸 제가 이제 변형시킨 거예요. 이렇게 설명한 요건데, 그러면 조심할 건 1차 대출기관들은, 자, 1차 저당시장은 얘들은 얘한테 주택자금을 뭐, 주택자금을 이렇게 뭐 있습니까? 뭐 해주는 시장입니다. 대출. 이걸 참고로 했죠.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출시장입니다. 그래서 요건 주택자금, 예, 자금. 중요한 건 대출 시장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빌려준 게 돈이 없는 거 돈이 없어 얘한테 뭐 얘한테 돈을 가지고 이렇게 공급이 주는 시장이죠. 주택 자금 이건 뭐라 합니까? 공급 시장 이랬습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꼭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다시 보시기 두 번째. 그럼 이 그림 따라간다면 차입자가 2차 대출기관한테 저당 설정 할 수 없는 거지. 그죠? 저당. 얘한테 이 투자한테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까? 채권 발행한다는 거지. 그죠? 저당 설정할 수 없다. 여기 우리 여기 있는 설명들 중에서 두 번째 있는 요 설명입니다. 요거. 그다음에 세 번째 할 거예요. 요 내용. 자, 3번이 뭐냐 이 말이죠. 보니까 이게 최초 저당, 모 저당. 요게 채권. 한 개의 저당권 가지고 채권 등을 발행할 때 한 개 또는 뭐 있습니까? 또는 여러 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치 이걸 이 대출 금리가 고정 금리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채권은 뭐 있습니까? 고정 또는 뭐 합니까? 변동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자, 요 네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말 꽤 중요하거든요. 네 번째는 그럼 네 번째 채권 발행 조건은 발행이 되기 위해서는 은행에 돈을 빌려간 여기 뭐죠? 대출 금리지. 금리가. 요 발행된 채권 수익이거든요. 보다도 이게 더 클 때 채권 발행할 수 있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차입자 아니고 발행기관들이 돈을 빌려주고 사용된 금리가 대출 금리 10%면요. 요거 채권 발행 수익이 8%, 발행 비용 8%면 결국 뭐 있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돈 빌려주고 10% 수익을 챙긴 거 가지고 채권 발행할 때 비용이 8% 나올 이럴 때 발행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자, 다섯 번째는 뭔가면 다섯 번 이겁니다. 자, 다시 여 보세요. 요 채권 발행 얘들 둘이거든요. 그죠? 얘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저당 갖고 있다는 거. 왜?
감당할 수 있다는 건 갖고 있으면 결국 수익 10% 그냥 그것도 다 챙긴단 말이야, 이게.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준 결과 돈이 없을 때 아무 할수 없이 이렇게 떠오르는 게 팔거든요. 따라서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는 거면 자산 포트폴리오 가능하다. 즉 감당할 수 있는 저당권은 가지고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저당권은 또 다른 데 판단해 보시면 돼요.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열어 보시면 되겠죠. 여섯 번째는 뭐냐? 자 은행 그런 한정된 돈을 가지고 여기 있는 저당이 유동화되면요,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저당권을 얼마든지 얘들이 매매할 수 있으면요, 얘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무한대 대출도 가능하다고 하시라고요. 자, 요 그림을 집에서 한번 딱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림 그리면 절대 잊어먹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런 것이 분명히 그림과의 모든 걸 판단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설명 끝난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 보시고 이제 유동화 정권이 있는데, 자, 이거 합니다. 여기 있는 요 설명할 거거든요. 요 설명. 그럼 이말 아닙니까? 요 채권이란 건나 채권이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보니까 MBS, 그다음에 CMBS. ABS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좀 작고 있죠? 번역을 좀 하세요. 자, MBS 한번 번역해 볼게. 이 말이죠? 모기지란 말 뜻이 뭐예요? 저당 또는 뭐예요? 담보인 말 뜻이에요. 을 잡혀 있는 걸 벡터, 되돌려받는 뭐예요? 정권들. Security. 자, 여기 있는 CMBS는 C는 상업. 비스요. A는 어셋, 어셋. BS 번역할게요. 이건 이거 정권들인데 어렵게 보지 말고 되돌려 받는다는 거요. 자, 다시 저당 잡혀 있는 걸 가지고 정권을 발행했는데 이 정권은 반드시 약속할 때 원금과 이자를 꼭 돌려주는 이런 말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MBS 어떤 BS 나오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학자마다 다 틀린데, 자 잠시 부동산 금융은 절대 우리말로 된걸 보지 말고 영어 약자를 보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용어지만 학자마다 다 다른 용어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출제표에서 뭐라 쓰는가, 출제표면 이 금융에선 영어 약자를 꼭쓸때 뒤에 우리말로 꼭 다시 우리말로 꼭 쓰는데 뒤에 영어 약자를 꼭 쓰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말만 쓰면 이건 일반인 판단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약자를 꼭 써주게 돼 있는데. 자, 이 번역해 볼게요. 이 말이 아닙니까? 담보가 잡혀 있는 되돌려받는 부채죠? 부채가 있는 정권, 이 말이야. 담보부 정권이라고. 어떤 분이 이거 가지고 담보부 채권, 부채권. 어떤 분은 담보 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좀더이 부란 말을 꽤 많이 쓰거든요. 부. 그러니까 일본에든 자기 화를 만들려면 약간 복잡한 게 있는데, 이 일본에서 이 불안 말을 우리 민법에 꽤 많이 쓰고 있는데, 민법에서 불안 건 전부 뭔지 압니까? 덩에 지고 있는 짐이야. 어깨에 지고 있는 짐이라고. 표현 자체가. 그래서 따라서 우리 보니까 뭐 담보부 채권, 뭐 부담보 썼는데 이 전부 몽땅 다 불안 것을 부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담보부 정권, 담보부 채권, 담보 채권인데, 자, 원래는 MBS는 사실 이 앞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우징이. 그래서 번역할게. 이건 주택담보부 정권, 주택담보부 채권, 주택담보 채권입니다. 이건 상업이죠? 커머셜 상업담보부 정권, 상업담보 채권 쓴다고. 이건 자산이죠? 자산담보부 정권, 자산담보 채권 쓴다고. 이게 뭐냐 하는 건데 별거 아니에요. 자, MBS는 담보 잡혀 있는 뭐냐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우리 같은 사람이 은행에 돈을 빌렸어요. 뭐할 목적이? 집을 살 목적이요. 그 집을 살 목적이라면 이말 아닙니까? 집살 목적인데. 주택이 담보가 설정된 걸 채권 발행된 게 뭐냐고, 이게 MBS라고. 그다음에 CMBS는 상업이죠. 자, 우리 이 건물이 상업용 건물입니다. 이걸 사기 위해서 저당 설정된 게 뭐냐? 담보 기록 뭐 있으면 상업용 아닙니까? 그 상업용 건물이 담보 잡혀 있는 걸 채권 발행된 게 CMBS라고. ABS는 자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 할부, 그죠? 자동차 할부 같은 게 있죠. 리스 같은 거.
이와 같은 자산이 결국은 이 저당 잡혀 있는 걸 가지고 채권 발행된 게 뭐냐고 이게 ABS.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담보 잡혀 있는 물건이 뭐냐 이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MBS는 담보가 뭐냐? 주택이 담보가 될 것이고 CMBS는 담보가 뭐 있습니까? 이건 상업이 담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BS는 담보가 보니까 자산이 담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통해 결국은 채권 발행된 것 이게 다른 말로 이런 상품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유동화 증권에서 주택이 저당된 걸 채권 발행하는 게 MBS예요. 그 다음에 자산이 담보 잡혀있는 건 이게 ABS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있습니까? 예, 상업용 부동산 담보 잡혀있는 건 이게 CMBS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와 같은 걸 보시는데 우리 이건 아직 시험 안 나왔어요. 그건 나 같으면 이런 건 충분히 시험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에서 시험 낼 게 많거든요. 특히 우리 감정평가서 보니까 우리 금융시장이 좀 많이 개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공부를 한다면 결국 이런 쪽이 좀 해줘야 되죠. 그래서 출제하는 분들도 분명히 이런 쪽에 자꾸 관심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대학 교수들 이제 보통 동기들 꽤 많은데 이 동기들 같이 가면 그런 애들이 항상 이런 쪽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그런 걸 보시면서 이런 쪽에 공부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MBS에 대한 상품이 크게 네 개 있습니다. MBB, MPTS, 그다음 MPTB, CMO, 그다음 네 개 있는데 MBB하고 여기 MPTS 이런 것을 볼 때 굳이 이걸 암기를 게 하셨는데 자꾸 암기하지 말고 있죠. 성격을 좀 보시는데 자 잠시 보세요.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보니까 분명히 이 MBS 우리 MBS 상품이 크게 네 개 있어요. MBB, MPTS, MPTB가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 말이거든요. 우리 여기 보니까 요 S란 말이 사실 크게 두 개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예, 단수 그 다음에 본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 지분이고 지분 이건 뭐예요? 채권 부채 본드. 그래서 우리 상품이 MBS-이 뭐가 있는 크게 네 개 있거든요. MBB가 있고, 그죠? MPTS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짬뽕한 게 뭐냐? MPTB. 이래 있다고. 또 MPTB 아닙니까? 그죠? 뭐 중요한 말이 얘는 항상 뭘 보는가? 끝에 있는 이 글자의 모든 판단하는 거예요. 요 이 본드랑 MB, 모기지 100본드, 이거 뭐지? 다른 말로 채권. 요건 지분 아닙니까? 그죠? 요거 짬뽕이 뭐냐? 이게 MPTB로 된다고. 요걸 좀 더 수정 보완하는 게 뭐예요? CMO. 그런 거요. 그래서 요 네 개를 보시는데 어떻게 공부하시는가 하면요. 이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채권 발행 차입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발행견이 있고 그다음 투자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상품이 MPB가 있고 MPTS가 있고 MPTB가 있습니다. CM은 약간 별도로 보셔야 돼요. 별도로. 그러면 일단 여기서 보니까 발행자는 차입자는 뭡니까? 저당 설정된 걸 이 돈을 빌려주죠. 빌려줄 때 뭐 빌려주는 금액을 다른 말로 저당권액이라 쓴다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있습니까? 예, 저당 잡혀 있는 걸 투자자한테 채권 발행하죠. 이걸 다른 말로 채권액이라는 용어 쓴다는 액을. 그럼 결국은 이때 보니까 저당권액이 천억이란 돈을 빌려주고 천억이란 채권을 발행했다 해보자고.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이. 뭐 이러고 본다면 대충 이 감을 분명히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럼 자, 중요한 건 누구 입장 항상 얘 입장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채권사 때 얘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시라고. 그러면 우리 채권사 때 투자자 가장 관심이 어디 관심인지 압니까? 사실은 여기 관심 있는 거죠. 돈을 빌려준 거, 투자한 거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려는 거 아니에요. 자, 요 끝에 B란 건 부채지. 그죠? 부채를 만드신 뭐 있으면 약속한 날짜 원금과 이자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장해준다는 거요. 원리가. 자, 이 말 아닙니까? 좋다. 차입자가. 보세요. 차입자가 돈 띠먹고 도망가더라도 은행들은 반드시 뭐 있으면 이걸 원금과 이자 꼭 갚으시는 의무가 있다는 거요. 반대 MPTS, S는 지분이지. 우리 지분은 주식 아닙니까? 주식은 때에 따라 이 원금 이자 손실 볼 수 있죠? 그죠? 이 말은
은행들이 돈을 빌려준 데 차이죠. 돈 띠먹고 도망가면은 나도 너한테 돈을 안 갚겠다 이말 뜻이라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 MBB는 모든 위험은 누가 떠안고 있습니까? 내가 떠안고 있는 거 아니에요. MPTS의 모든 위험 누가 떠안고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위험이 한쪽에 치중돼 있으니까 이걸 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MPTV는 좋다. 네가 돈 떼먹고 도망가면 나는 투자자 너한테 원금은 보장했지만 이자까지 책임 못 지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논리가. 그러니까 딱 보니까 왜두 개를 합친 게 뭐야? 합친 게 이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이때 우리 항상 뭐든지 권리가 없는 위험 없다고.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위험이 있는 원금 얼마나 천억 아닙니까? 이 원금 어디서 나온 거야? 저당권이 나온 거지. 자, 저당권 소유권, 저당권 소유권 보유권을 갖고 있다는 거요. 이자에 대한 위험은 이미 공부했지만 요새 원리금 수취권과 그다음 뭐 있습니까?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 있죠? 이 조기 상환에 대한 위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를 푸시라고. MBB는 보세요. 모든 건좀 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났을 때 투자자가 어떤 걸 갖고 있다는 다 틀린 거예요. 시험에서. 거꾸로 MPTS는 모든 걸 얘가 갖고 있는 결과 이와 같은 걸 몽땅 다 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 MPTB는 원금에 대한 위험은 발행자가 갖고 있고 이자에 대한 위험 뭐 있습니까? 투자가 갖고 있으니까 원금 같은 말이 뭐냐? 저당권은 얘한테 있다는 관행자한테. 나머지 이자, 원리금 수익금과 조기 상환 위험은 얘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래 보시는데, 그래서, 자, 문제 풀 때, 요 B란 건꼭 원금이자 보장되는 거예요. 채권이니까. 그럼 그 채권이니까 얘가 보장되면 얘가 손, 다 몽땅 손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MBT에서 얘가 손실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보시는데,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그 그림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MBB는 모든 건 발행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MPTS은 모든 건 투자한테 있습니다. 근데 MPTS만 갖고 있는 특징 이미 공부했을 거예요. 했는데 초과담 필요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자산 크기 변화 없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얘는 콜방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MPTS만이 초과담 필요 없는 거고 콜방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몽땅 다 초과담은 콜방은 다 됩니다. 그러면서 얘는 항상 MPTS는 차입자가 돈을 갚아야만 결국은 얘가 원리금 이 수치를 하다 보니까 정권 수익은 차익금, 차익자의 원리금 이 상환에 의존한다는 거요. 그러면서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MPTB와 CM은 둘다 공통된 말은 저당권 보유권은 결국은 발행자한테 있고, 남은 이자에 대한 대가 원리금 수익금과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면서. 자, 그 다음에 CM은 너무 깊게 하지 말고, 이거 맞아. 예, 각 그룹, 이 그룹을 하면 트렌치, 트렌치. 이 그룹이란 말은 결국 만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왔을 때, 시험 나왔을 때, 트렌치. 또는 다른 말로 뭐 만기 구조 또는 뭐 저당 상한 저기 상한 순서 이 말로 한번 전부 다 이건 저기 CM을 하신다라고 그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가 있는데 자 이거 암기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여기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이게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첫 번째 업무가 뭐 있습니까? 보니까 얘한테 자금을 돈을 갖다가 공급해 주는 거지. 그다음에 얘가 현재 여기 채권 발행합니까? 그럼 채권 자, 두개 하셔야 돼. 첫 번째 채권 관련된 걸 자, 채권 관련된 뭐 있습니까? 발행할 때요 심사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발행하고 또 보유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채권 관련된 건 전부 다 한국주택금융 한다 생각하시면 돼. 그다음에 아까 주택 자금 공급했죠? 자, 그러면 이때 조심할 건 우리 이 채권은 꽤 많지만 요즘에 좀 조심할 건 뭔가면 SLBS 있죠. 요건 안 한다는 거예요. SLBS 우리 옛날에 뭐 있는가 하면 이게 스튜던트 론 100입니다. 학자금 융자 대출 채권이에요. 이게 옛날에 했거든요. 불과 2년 전에도 했는데 지금 안 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얘는 보증업무. 자, 네 개. 자, 다시 할게요. 첫 번째 주택자금 공급. 두 번째 주택자금 대출 아니 주택자금 대출 아니에요. 대출은 무조건 뭐 합니까? 얘가 차입주 주는 거야. 차입자. 그러니까 대출 뺀 나머지 주택 자금 공급 채권 관련 업무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증 업무 보증 업무. 자, 그래서 이거 볼게요. 보증 업무 뭐 있습니까? 신용 보증, 전세 금 하여튼 보증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제가 이제 이
뭐 특강 그냥 넘어가지만 원래는 학자금 융자 대출 가능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어디 넘어갔냐면 결국은 지금 넘어간 게 한국 장학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여간 중요한 건 학자금 관련된 건다 틀린 거야, 나오면.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자 여기 뭐 있습니까? 신용 보증 증자 암기하지 말고 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 이것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직업 어임하고 대출 아닙니다. 왜냐면 직업이란 건 결국 누가 합니까? 은행들이 차입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할 거 하여튼 자 다시 합니다. 딱세개 말씀만 돼요.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주택 자금 공급 채권 관련 업무 보증 업무. 다만 절대 직업한다 대출을 쓰면 틀린다는 거. 요거 마시면 돼, 문제에서. 자, 이런 거 충분히 단답형 시험 나올 수 있거든, 얼마든지. 자,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MB. 자, 일단 MB는 자신의 신용. 자신의 신용으로 담보한다. 이건 무조건 MBB입니다. 요거 아시고. MBB는 몽땅 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당권이든, 그 다음에 하여튼 몽땅 다 다른 게 갖고 있는 거죠. 투자자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세 번째, 자산 크기 변화 없다 쓰면 이건 전부 다뭐 있습니까? MPTS라고. 그 다음에 모든 게 투자 넘어간다. 이게 MPTS입니다. 고려하시고. 혼합형은 다른 말로 MPTB지. MPTB는 저당권은 발행자한테 있을 것이고, 예, 그외 원리금 실권은 뭐 있습니까? 투자자한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만기. 트랜지트하면 이건 무조건 CMO요. 그 다음에 CMO는 아까 했지만 저당권은 발행자. 그 다음에 원리금 실권과 조기 상환 위험 뭐 있습니까? 투자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MPTS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콜방어 가능합니다. 몽땅 다. 자, 그 다음에 요 지분형이란 말이 결국 MPTS죠? 어려 보시면서. 근데 항상 정권 수익은 항상 뭐 있습니까? 차입자의 저당 지불을 의존합니다. 어려 아시면서 마지막. 자, MBB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MBB는 차입자가 돈 띠먹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발행계는 꼭 원금과 이자를 꼭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흐름을 좀 이해하시라고. 자, 일단 우리 여기까지 했던 게 이제 금융에 대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보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뭐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뭐 하는 거면 요거 이외에 이제 이 주택 자금 동원 능력이 있습니다. 물리자산 PF 등 할거든요. 고려하시고 오늘 했던 거 가장 중요한 금융에선 원금 원리금 균등이죠. 요거 꼭 계산 방식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당 유동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